이슈 질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현진 팀장님. 자, 현대기아차의 실적이 증가하면서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가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꾸준하게 높아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를 매수할 수도 있지만 현재 기술적인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자동차 부품주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현대기아차의 1월 미국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에서 3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1월 같은 경우 현대 기아차의 미국 판매가 6만 대에 육박을 했고 이게 이제 1월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현대차가 판매 증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재고를 좀 많이 확충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작년 1개월치였던 현대차의 미국 재고가 1.7개월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현대차 그룹 내부적으로도 올해 자동차 업황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상대로 많은 자동차 판매가 나타난 자동차 부품주의 실적도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자동차 부품주의 올해 PER은 9배 수준에서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5년 평균 PER을 보면 12배입니다. 그래서 PER 수익가치 기준으로는 충분히 저평가 영역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균 PER 대비해서 25% 정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라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올해 자동차 부품주의 영업이익은 대폭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요 자동차 부품사라고 할 수 있는 현대모비스나 현대위아 같은 경우 모두 20% 이상 올해 영업이 개선이 전망이 됩니다. 앞서도 이제 실적을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1분기 실적 컨센서스 하향 조정이 큽니다. 다른 나라보다도 우리나라의 실적이 대부분 더 안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내는 섹터라든지 종목은 수급이 계속 유입될 수 있다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그중에 하나가 이제 자동차 부품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주로는 HL 만도를 가지고 왔는데요. 현대차와 기아의 북미 지역 전기차 생산량 증가에 따른 수혜, 그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만도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관련주로도 좀 분류가 돼 있죠. 그래서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을 가진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현대차의 상반기 제네시스 G90 자율주행 레벨 3가 상용화될 것으로 보여져요. 이에 따라서 만도의 자율주행 기술력 꾸준히 부각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기존의 현대기아차의 매출에 더해서 GM이라든지 포드를 비롯한 유럽 완성차 업체로 매출을 다변화하는 움직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 매출은 기본적으로 유지가 되고 유럽향 이제 매출이 추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형성장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기술적인 흐름을 보시면 이제 2021년 초에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한 2년 넘게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가 최근에 살짝 이제 중기 이평선을 올라타면 추세를 반전시키려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핵심은 완성차 업체 대비해서 기술적 부담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만회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날 거라고 보니까요. 현재 위치에서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5만 2천 원 정도 올해 상반기 안에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4만 3천 원으로 좀 여유 있게 설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HL 만도 관심주로 알아봤고요. 다음은 정원정 차장님. 자, 전방 산업이 호조를 보이면서 이제 조선 기자재주에 대한 기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조선업종 같은 경우 올해 이제 몇 년 만에 어쨌든 영업이익 흑자로 이 전환될 거다라는 그런 기업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한 해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몇 안 되는 전망이 밝은 업종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 수주 소식을 봐도 연초부터 LNG 선 관련해서 국내 조선사들이 수주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전방산업 쪽에서 수주나 어쨌든 좋은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그런 수혜를 후방산업 역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조선 건자재 기업들의 올해 실적도 대부분 다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리포트들을 봤었을 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지난해에도 이제 제가 공략주로 이제 태강을 가지고 와봤는데 태강 성광밴드 두 개가 이제 피팅 업체의 어쨌든 대표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좀 약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일 월요일에 좀 많이 상승했던
부분 때문에 부담돼서 그런지 오늘은 약간 약보합의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실적 성장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피팅 업체 중에서 태건과 성광밴드 포트에 좀 담아가셔도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오늘 좀 약한 모습이 나오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이 실적 성장만 보고 이 포트에 담아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기자재주 중에서 태광과 성광밴드 주목할 만하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관심주도 같이 알아볼까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거는 솔리드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침 오늘 가지고 오려고 해서 그런지 아침부터 좀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솔리드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5G 종목으로 예전에 한 각광을 받다가 몇 년 사이 어쨌든 이 5G 종목들이 시장에서 약간 소외되면서 주가 역시 침체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달에 저점이 3,900원까지 떨어졌다가 그 이후로 이제 반등을 하면서 연초에는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반등했던 연말에 반등했던 모습을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은 지난해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이 나왔었는데 기존에 이제 탄탄하게 나오는 유럽향 매출 이외에 새롭게 이제 미국 시장 개척에 성공을 하면서 실적이 크게 점프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미국 시장에 대한 이제 개화로 인해서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실적이 성장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연말부터 이제 거래량도 기존에 비해서 크게 늘어나는 부분도 향후 조금 더 좋은 주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지금 약간 돌파해야 되는 모습도 최근에 나오면서 차트가 지금 정별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조만간 곧 다시 한번 주가가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양쪽 합쳐서 약 40만 주 가깝게 순매수 해주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이러면서 다시 상승 추세 흐름이 유지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가지고 와봤고요.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리면 지금 가격대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7,500원까지 단기적으로 7,5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손절가 라인은 5,5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리드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